일간을 극하고 다르다. 정관입니다.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다. 얘는 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이라는 글자는 치우칠 편을 씁니다. 정은 발을 정이에요. 음양이 다르면 다 정관, 다 발을 정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감목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경금을 해볼까? 경이면은 일간이 금이기 때문에 극하는 게 화가 돼야겠죠. 병, 정이 관이 되는데 얘는 편관이 되고 얘는 정관이 돼요. 지지에서는 4, 5화가 되겠죠. 나를 극한다고. 나를. 일간을 극하는 게 관이에요, 관. 이 관은 벼슬관을 써요, 벼슬관. 자, 그래서 이제 뭐 직역하자면 바른 곁을 뭐 치우친 벼슬 이렇게 되는데, 자, 일간을 극했다는 게 뭐겠어요? 일간이 생한 게 있었고 일간이 극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일간을이에요. 기준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이제는 일간을 극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누가 더못 살게 굴겠어요? 정관하고 편관 중에서. 정관이 나를 정말 못 살게 굴까? 이렇게 말 이렇게 틀렸다고 바꾸면 안 되고, 예. 네. 일간이 음양이 같잖아. 아까 편지 정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일간이 남자가 남자를 펼수 있다. 당연히 음양이 같은 편관이 나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자, 이건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일단 벼슬관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간을 극했대요. 일간을 극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관이라는 건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울타리와도 같아요. 울타리. 나를 극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하는 울타리라고요. 누가 우리의 울타리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도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회사가 관이에요. 국가가 관이에요. 여자 명에서는 남편이 관이에요. 내 직장 상사도 관이에요. 나를 극하는 모든 것이 다 관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준 적도 없고 다스려 준 적도 없다. 관이라는 건 일단 나를 극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건 죄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건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명에서는 남편이 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관이면은 남편이 없느냐? 그런 말이 아니다. 무관이라는 건 관이 없다는 건내 사주에서 남편 역할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요. 관이라는 울타리를 보세요. 이 울타리는요, 내 행동 반경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반면 뭐도 돼요?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관이라고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보호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로부터. 그게 관이라고. 근데 무관인 사람도 결혼을 다 하는데 관이 없다라는 건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관이 없으면은 내가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직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관은 나를 극하니까 뭐도 돼요? 상대방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의 있게 내가 모실 수 있는 상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관이 뚜렷해야지 남한테 굉장히 정중할 수 있어요. 나를 극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존중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무관인 사람들은. 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좀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개념 없는 사람들 많죠. 요즘 유튜브에 개념녀 아니면 이제 뭐 개념남 이렇게 쳐보세요. 무개념 사람들이 막 자랑하려고 막 찍어서 올려요. 그 신테일이라고 좀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유튜브에 지하철에서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냄새 다 나는데 그게 미션이래. 시청자가 자기한테 준 미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얼마나 민폐냐고. 그게 관이 있는 사람들은 때렸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제가 신테일 사주를 한번 봤겠죠.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관이 있다는 것은 나를 압박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들은 이제 남한테 보이는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걸 가지고 명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예. 벼슬관이잖아. 얼마나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압박받고 내가 눈치 보고 이렇게 잘해야겠다는 이게 있어야지 명예도 생긴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성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어요. 자기 모습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제 정관하고 편관은 다르겠죠. 그 모습들이. 네. 일단 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극한다. 나를 다스린 누군가가 있다.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들은 잘 해야겠다는 압박에 항상 시달려요. 눈치 보고.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제한해 버린다고.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명예다. 명예. 그러니까 일단 여자 명예에서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명예가 있는 남자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냐 아니냐. 그 여자들은 자기 신분이 남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은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드러나요. 딱 면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가 병장이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병장이 된 거야. 다른 여자애들 막 다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된다고. 쟤네 일병이네 막 이러면서. 근데 내 남자친구가 2등병이잖아요. 나 똑같이 가요. 마찬가지로 영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간의 계급은 사실 남편의 그 위치에서 결정이 돼요. 동호회나 아니면 이런 모임들 나가면 다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 남편이 뭐다 해서 내 그게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명예적으로 쓰고자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관성이 발달한 여자들은. 관이 없는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남편이야. 그냥 내 애완동물이지. 네, 그렇게 한다고요. 취급을, 그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먼저 띄워주고 이렇게 받들어줬기 때문에. 명예가, 관이 깨져가지고 명예가 깨진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무시했다고 그 사람을.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사주에서는 상담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많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이러겠지. 그러면은 사실 자기한테 문제.
조금 이렇게 내 수준인데? 예. 네. 도끼고 이거는 뭐다? 가위가 돼요. 맞죠? 음양의 이치로 따지면은 그럴듯하죠. 근데 이 느티나무에 도끼가 들어가면 바로 잘리는데 신금인 가위가 들어가면 이쁘게 깎아주잖아요. 정원사와도 같잖아요. 그게 정관이라고요. 그래서 정관 있는 사람들은 남자를 생각할 때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요. 기본적으로 나를 이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주기를. 근데 평관은 뭐예요? 내가 남편한테 희생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평관 있는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 본인이 희생을 한다. 일간을 사정 없이 그렇게 쓰니까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평관 있는 사람들이 진짜 희생이에요. 정관 있는 사람들은 희생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떠라도 나를 좀 더 이렇게 띄워주길 바라는 거라고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여자 명에서 관살이 혼잡이 됐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재성 혼잡하고는 달라요. 예. 개나 소나 다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정평관이 혼잡이 되면은 개나 소나 꼬인다고. 개나 소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예. 도그나 카모나 이렇게 꼬인다고. 정관이 있는 여자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요. 일단 조건을 따집니다.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최소한 대기업은 가야지. 내 남자라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조건들이. 정해져 있는. 집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공무원이니까, 내 레벨이 이 정도니까, 남자 레벨도 이 정도여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게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향이 다르고, 나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명예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근데 평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얘가 조금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봅니다.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네가 과연? 그게 평관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인간성을 따지는 게 평관이라고요. 인간성. 얘는 조건이고 인간성 크게 안 따져요. 얘는 조건보다 인간성을 더 많이 따진다고요. 평관은. 더 멀리 보고. 누가 더 좋아요? 아니, 좋은 남자 만나는 사람이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둘 다 있으면 문제라니까요. 가능성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인간성도 좋고 조건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까? 네, 몇 명이나. 그 청간으로만 있냐? 지지 청간으로만 있거나 지지로만 있거나 이렇게 돼야 혼잡이 되고 청간 지지가 따로 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막 갑자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예. 뭐라고요? 둘 다 없으면. 둘 다 없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남자를 볼 때 기준이 관성이 없다고, 명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무시할 수 있다. 말 조심해야지, 이거. 예. 무시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관이 뚜렷하게 청간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남자 무시 안 해. 아무리 싸워도 남편 밥 차려주고요. 나간다 그러면 배웅해주고 아무리 싸워도 존경하는 존중심은 있다고요. 관성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나를 극하니까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걸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요. 보호받지 않게끔. 아니 생각해 봐봐요. 남자를 내가 이 남자를 개무시했는데 월급 그거밖에 못 벌어와 막 이러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길까?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나를 무시했는데 관성이라는 명예는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중해야 된다고. 아이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행동은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사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일간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십성들이. 정관과 편관이 천간과 지지에 다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천간에서 정관 편관이 있거나 지지에서 정관 편관이 있으면 혼잡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정편관이 혼잡이 되면 일단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 뭘 해야 되지? 선택의 딜레마에 기본적으로 빠진다. 혼잡이 있으면은. 평관은 그리고 뭐냐면은 외근직이에요. 외근직. 이건 내근직이라고요. 사무직이고 이건 영업직이라고. 평관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편재랑 잘 맞는데 평관 같은 경우는 흉신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희생을 하고 좀 더 고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걸 하겠다가 평관이에요. 정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벌어야지. 300만 벌면 돼. 여기서 딱 멈춰있다고. 더 보려고 이렇게 나를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명예적인 측면도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일단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하면은 이게 명예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정관 있는 사람들은 딱 양복 입고 꼴 갖춰가지고 사무직에서 딱 앉아서 일해야지 그게 나의 일하는 모습이 되고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관들은. 근데 이거 두 개가 혼재되어 있으면 둘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혹은 둘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정평관이 혼잡이 돼 있으면 직장 고를 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딜 가더라도 만족이 안 돼요. 뭐 하나는 만족이 되는데 뭐 하나가 꼭 만족이 안 돼. 복지는 좋은데 상사들이 다 개판이네. 뭐 이런 거 있죠. 월급은 잘 나오는데 일이 너무 많네. 이런 사람들 혼잡이 되면은 은행장을 해도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을 못 한다고요. 뭐 하나가 반드시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헷갈리겠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니까. 근데 이게 정관이나 평관이나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으면은 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야 라고 된다고. 뭔 복지야, 돈 최고지. 평관의 마인드예요. 네. 무슨 복지야. 정관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고. 무조건 복지야. 돈은 조금 받아도. 근데 정평관이 혼잡이 되면은 둘 다 돼야 되잖아. 남자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CEO들은 또라이다.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똘끼가 내재가 되어 있다. 뭐 하나 나사가 빠지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막 본 거 아니에요. 멀쩡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멀쩡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 뭐 하나 나가 있어야지 거기 미쳐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다 가끔 바람을 피워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몰래 피세요 이러고. 근데 그 사람이 안 피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저도 이제 그 사주 본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나는 오는 손님의 99%가 다 바람 때문에 온대요. 다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온대. 그러니까 사주 보는 저도 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팔자에 딱 맞는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아치들은 양아치들끼리 모여, 학생 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한 명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막 붙는 거지, 거기에. 찌질한 애들은 찌질애끼리 모여 궁상 떨고 있다고. 야, 그거 애니 봤냐? 막 이러면서 학창시절에 딱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끼리끼리 모여 있다. 네, 근데 좀 더 광범위하죠? 목적이 다른 목적이니까. 사주라는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건 이제 관으로 맺어진 거예요, 인연이. 우리 학창시절에는. 학교라는 소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관이라는 틀로 모여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는 인성이라는 틀로 모여 있어요, 인성. 공부. 공부라는 틀로 형성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다 인성을 필요로 하거나, 인성을 잘 쓰고 있거나, 부족한 그 인성을 채우거나, 뭐, 인성을 활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사주들이. 그런 공통 코드가 없으면 모이기 힘든 모임이다. 당연히 인성의 코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성 있죠.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재성으로 모였으면은 이 재성이란 건 노는 걸 얘기를 해요. 술 마시고 놀고 친목 도모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재성으로 모인 사람들은 인성이 파괴돼요, 기본적으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술 모임이었으면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막 난장판이 됐겠지.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십성을 배우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걸 다 알게 될 거예요.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고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사주에 다 관성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자유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일간이 수인데, 도, 이런 사람 제가 한 명 봤어요. 예. 네, 좀 안타까워요. 그 말을 해도 좀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식상도 없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대화는 하고, 이게 대화 말꼬리는 이어지는데, 내가 지금 인형이랑 얘기를 하나? 로봇이랑 막 이상한 기분이 막 들어요. 그리고 이분 사는 걸 봐도 조금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보면 너무 희생하고 있고, 아, 안타깝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인연이 된 나도 그 당시에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잖아요. 인연 닿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네. 헤어질 때 되니까 이제 헤어진 거지.
그 운의 흐름, 대운 아까 적으셨죠? 대운들. 네. 대운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람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내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데 상대방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면은 99% 헤어지게 돼 있다. 인연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상관없어요. 부모랑 연 끊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가고 싶으면은 둘 다 운이 안 좋게 가야 돼. 차라리. 그러면 추운 겨울 속에 이불에 이렇게 꼭 들어서 끌어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같이 갈 수는 있다고. 두 사람이 이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운이 좋게 가고 한 사람은 운이 나쁘게 가면은 헤어지게 돼 있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시 준비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남자친구 뒷바라지 해줬는데 패스해서 판사 되자마자 버림받고 운이 갈라진 거예요. 좋은 운으로 가니까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거든.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는. 내가 좋던가 당신이 좋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잘 보내줄 줄 알아야지. 그 혹은 또 내가 잘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인연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관성은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관이 있어야 돼요. 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뭐다? 프리랜서가 돼요. 백수가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이 없어도 직장 생활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이 없다는 것 자체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진 않는다. 그 관이 있으면 내가 소속감을 뚜렷하게 가져요. 난 삼성 직원이야. 이런 타이틀이 딱 있다고.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껴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관이 없으면 그런 프라이드가 없어요. 네. 뭐 이까지 대기업 이거 때려치고 딴 데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십성도 서로 생극을 해요. 관성도 생극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 직장 꼴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인지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장인지 내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거기에서 다 나와요. 내가 남자한테 순종적인지 남자를 쥐어패는 그런 명인지 예. 아예 남자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다 나와 있다고. 그게 진짜 재밌는 레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인성 생화는 일간을 생해요. 다르다. 이거는 정인입니다.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다. 편. 자,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인입니다. 목일간이면 수가 되겠죠. 수생 목하니까. 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화 일간한테는 목이 되겠죠. 화라는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이라는 연료가 들어와줘야 되니까. 토 일간에는 화가 인성이 됩니다. 토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기가 필요해요. 얼어붙으면 그거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금일간에는 토가 인성이 되고 수일간에는 금이 인성이 되고 이게 이제 일간을 생한다는 기본 구조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음양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식상은요 인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자, 식상은요 일간이 생했기 때문에 아웃풋이 돼요. 아이고. 아웃풋. 그쵸? 식상이 이렇게 뽑아내니까 내 일간의 그 에너지를. 근데 인성은 들어오잖아요. 인풋이에요. 인풋. 우리가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식상의 행동이라고요. 빼고 있다고 내 에너지를.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인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다는 거는 이 기능이 발달된 것과 마찬가지다. 빼내는 기능보다 들어오는 기운이 많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렵나 질문이? 표현을 아까 내가 하는 게 식상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들어오는 게 인성이니까 나를 알아봐 달라고 메아리 치는 게 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만 준다고 인성들은. 인성은 눈치를 줘가지고 상대방이 표현하게끔 만들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은 인성이 필요하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인성이면 뭐예요? 사랑 뭐 그까이 거. 예, 사랑에 대한 욕심이 덜 하다고. 근데 인성이 발달된 여자들은 정말 여우같이 남자의 그걸 잘 이끌어내요. 눈빛 하나 보내는 것도 다르고요. 되게 여우 같아요, 정말. 유혹 잘하는 거 있죠. 다 인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고 하는 건 다 인성이 하는 짓입니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쪽으로 표현을 하니까 간접 표현을 한다고. 먹고 싶으면 그냥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딱 옆에 붙어가지고 막 블로그로 맛집 검색하고 있다고 먼저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식사하고 인성이 적당하게 발달이 돼 있으면은 밀당을 굉장히 잘해요. 뽑았다가 받아들였다가 뽑았다가 받아들였다고. 식사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연애 제일 못해요. 연애 고자야. 감정의 그 교류가 없다고요. 식사하고 인성이 없으면은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밥 먹었어? 뭐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무슨 감정의 교류야. 식사하고 인성이 발달돼야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팔자에서 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남자 팔자에서 인성이 많으면 뭐예요? 여자 같은 거지. 안 그래요? 남자한테 막 간접 표현하는 거잖아. 사랑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들으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여자의 팔자에서 식상이 많으면은 네. 내가 남자 고르고 다니잖아. 꼬시고 다니고. 실제로 여자 명에서 식상이 발달된 여자들은 남자를 꼬시고 다녀요. 클럽 같은 데 가서 혹은 이제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은 먼저 번호 따기도 하고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인성이 발달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거든.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자존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먼저 알아서 나를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성이라고요.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인성은요 관성이 생하는 거예요. 관이 인을 생한다. 그러니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관인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이 용어는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관에 있는 그 에너지를 뽑아간다. 그러니까 여자 명예 관이 있으면 남자가 있는 거라 그랬죠. 어떤 남자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들이 있다고 한 건데 거기에 인성까지 갖추고 있으면 남자의 그 식상을 끌어온 것과 마찬가지. 즉 여자가 남자를 잘 꼬시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관인상생이다. 관인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자가 남자를 잘 꼬셔요. 뭘로 꼬신다? 표현이 아니라 눈빛으로 꼬신다고요. 이렇게 싹 여자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눈 마주칠 거 아니에요. 관인상생된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끌려서 가요. 이렇게 가서 물어봐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관인상생들은 인성만 발달해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무인성들이 문제야. 여명의 무인성. 무슨 남자의 사랑이 뭐가 필요해. 남자를 애완동물 취급을 하고 내가 먹여 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너무 슬프지 이러니까 또 이제. 근데 관인상생들이 이쁨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태도가 일단 남달라요. 태도가 올바르게 정자세로 이렇게 딱 있어요. 일단 그 아까 관성 얘기를 했죠. 먼저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쌩까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인상생된 사람들은 더 깊이 이렇게 인사해요. 이러고 이뻐 보이잖아요. 되게 그런 짓을 잘하는 게 관인상생이에요. 아주 직장생활 할 때 최고로 좋은 명입니다. 절대 직장을 엄청 오래 다니는 게 관인상생이에요. 만족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살이 혼잡이 돼 있을 때 혼잡이 돼 있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관인이 뚜렷하게 있으면 거기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다녀요. 오래. 당연히 직장 상사한테도 이쁨 받고 사장이 보기에도 이뻐 보이고 하는 짓이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승진도 딱 보장이 되어 있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생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나한테 생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엄마라고 해요. 엄마. 인성이 똑바르면 엄마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좀 문제가 있으면 사랑이 잘못 들어왔죠. 애정결핍이 되거나 사랑에 대한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항상 동반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 중에서 편인. 정신적인 문제를 항상 동반합니다. 편인들.
그래서 인성을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 식상은 뭐겠어요? 이거는 육체가 되고 행위가 돼요. 정인은 정신이다. 아이사주에 인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부모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요즘 애들 다 인성의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관인이 뚜렷하게 있어줘야 올바르게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음양을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가 육체가 양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고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정신은 음이란 말이에요. 정신하고 육체는 떨어뜨리려 떨어뜨릴 수가 없죠. 음양의 이치에 합당하죠. 불상리 불상잡에. 요즘 부모들은 몸만 키워주면 그게 큰 건 줄 알아요. 정신도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들이 몸은 커가는데 정신이 결핍이 돼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또 그거를 추론할 수 있냐면 요즘 애들이 옛날 사람보다 커요. 몸집이 큰 만큼 정신이 비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한쪽 육체 쪽으로 치우치니까 정신이 완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가 커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돼 있냐고. 몸이 이렇게 성인이면 뭐해. 여기에 애보다 못하는 정신이 들어있는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분명히 정신과나 뭐 심리학이나 이거 확 뜰 거예요. 문제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인문학도 당연히 크게 될 거고. 인문학이요, 정신을 성장시키는 학문이에요. 그게 나중에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 업종은 물론 역학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근데 이 역학은 음지의 학문이라서 성장의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양지로 끌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아주 크죠. 대학생들이 역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근데 이게 왜 성장의 한계가 있냐면은 이걸 미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1강 2강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아주 합리적인 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가장 요즘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된다. 여러분들 사주에서 인성을 한번 보세요. 인성을. 분명히 인성 기준으로, 이거는 일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십성을 표출했지만은 인성 기준으로도 십성이 표출이 돼요. 그 인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인성에 문제가 있을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기도 해요. 인성이 없는 게 낫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 받으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무인성은. 인성 있으면 이따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무인성은 안 한다고. 차라리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자 명에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아지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데, 일한다고 막 딴 데 돌아다니고, 나를 신경도 안 쓰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내가 차라리 무인성이면 이해한다고요. 그래, 저 남자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받을 걸 포기한다고. 그게 무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부모님의 그걸 별로 안 바래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뭐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인성은 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받는 거. 정신적인 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거. 인풋이니까 채워야겠죠? 그게 인성이라고요. 여기 분명히 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일간이면 어떻겠어요? 인성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물이 있어야지 클 거 아니야. 그 영양분과 인성은 내 정신의 영양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주에 인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 정신의 영양분이 결핍이 됐다. 책을 읽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무인성인 사람들은. 근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죠. 이 물이요. 나무를 키우는데 아주 좋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떠버린다고. 팔자밖에 안 되는데 물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면 땅을 디딜 땅도 없죠. 그리고 성장시켜줄 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고 썩어버려요, 뿌리가. 인왕들이 문제다. 인성이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 아주 민감하게, 특히 정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성은 정말 민감하게 다뤄야 돼요. 잘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생하고 음양이 다르고 음양이 같다는 거에 또 포인트는 뭐냐? 정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음양이 다르니까 일단 내가 조절할 줄 알아요. 인성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공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책을 피고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향이 다르니까 이 만남이 아주 좋아 보이죠. 음향이 다르니까 내가 사랑을 해줘도 여자한테 사랑해 주는 건 똑같잖아요. 뽑아내는 게. 근데 편의는 자 인성 내가 있으면은 이 인성을 내가 끌어와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정인들은 좋고 싫음의 경계가 아주 명확한 게 정인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저요? 네. 맞아요. 정인이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쳐버린다고. 그리고 이 인은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문서로 다 하려고 한다고 인성이라는. 그러니까 공증이고 확증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딱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말 못 믿을 테니까 도장 찍어요. 여기다가 이 성향이라고. 커플이면 뭘 해야 돼요? 커플링 반드시 해야 돼요. 상징이 필요하다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명은 동거가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동거돼요. 네. 근데 편의는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경우 많죠. 편의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생각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사전을 막 이렇게 찾아요. 나는 단어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막 밑에 재밌는 게 막 있어. 저절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 사주는요, 편인의 학문이에요.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필요해서 왔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편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밌어서 온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하고 호기심이 잃어가지고. 그게 편인과 정인의 차이예요. 생각이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지 멋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대부분 편인들은 떨어져요. 지속성은 떨어져요. 정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할 때도 뭐예요? 편인은 그러니까 얘는 자칫 잘못하면 집착이 돼요. 24시간 연락이 돼야 되거든. 남자친구 생각이 자꾸 나거든. 지금 뭐하고 있지? 한 시간 단위로 체크해야 돼. 지금 일하고 있나?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인은 그렇지 않아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공증이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왔다 갔다 와. 특히 인성은 혼잡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성이 혼잡이 되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또라이들 많아요. 생각보다 정편이 혼잡되면 어? 혼잡인가 보다. 범인이다. 네, 저기에 혼잡의 범인이 있습니다. 4차원이라고 하려면은 이게 혼잡이 되어 있어주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피곤하지. 욕심이 끝이 없다.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네, 남자한테 굉장히 많은 태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 혼잡이 되면. 남자한테만 그러겠어? 남한테도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혼잡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서만 혼잡이거나 밑에서만 혼잡이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서 혼잡이면 상관없어요. 관성하고 인성하고 둘 다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인데 혼자서 다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어렸을 때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관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조가 좀 아름다우면 상관이 없는데 아름답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을 못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사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다 부모님 탓으로 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나를 완성시켜야 될 건 부모의 의무인데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지고 떨어지는 시기까지 성장을 시켜주고 숙성을 시켜줘야 된다고. 우리 과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개체가 될 때까지는 붙어있잖아요. 그 붙어있을 때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성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님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나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궁이라고 해요, 궁. 궁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볼까요?
궁은 이제 자리를 얘기하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월주가 부모궁이에요. 그리고 직업궁이고 사회궁이에요. 여기가 직업궁이라고요. 부모 문제가 누구로부터 아 직업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부모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99.9%예요. 여기는 이제 자식궁이고 여기 배우자궁 여기는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도 어디서 출발했어요? 조부모님부터 출발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 있는데 내 때에서 잘 되길 바라면 안 돼요. 집안에 가문의 역사가 있다고요. 가문의 역사.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그런지 궁금하게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됐을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스려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재성과 관성 얘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남자가 그럴 힘이 없다. 왜 힘이 없겠어요? 자기 부모님부터 이렇게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역할은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울타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관이라는 그 울타리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재성이 관성을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일단 가정 파탄 나기가 아주 쉬운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뭘 해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예.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제가 뭐 현실적인 이걸 떠나서 역학에 나와 있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 내 마누라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돈이 경제력이 없으면은. 근데 이제 잘 못 보면 만약에 남자가 잘 못 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잘 볼 수 있게끔 만들 환경을. 여자는요 환경이 돼요. 엄마가 나의 환경이라고요. 엄마 손에서 크잖아요 애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되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환경은 여자로 인해서 구성이 돼요. 남자는 집 밖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여자는 집 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각각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음양이 확실하게 나눠져야지. 태양이 어떻게 달이 되고 달이 어떻게 태양이 돼요. 음양의 구분은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은 하나예요. 돈 잘 벌어오게끔 해주면 돼요.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일단 잘 벌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된다고.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이 참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이 있다라면은 좀 부모를 교육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다 부모님들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기에 나온 그 선생님이라던가 뭐 정신과에서 심리학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걸 이제 양지로 끌어내 가지고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인성은 받아들인다. 식상하고 반대되는 것만 다 생각하시면 돼요. 식상의 반대는 인성이다. 무식상이면 인성이 많은 거고 인성이 없으면은 식상이 많은 것과 똑같다. 몇인데? 비원 겁제 못했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